안녕하세요. 사냐초 나라입니다. 산 초입 계곡 옆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다른 풀들보다는 키가 훨씬 커서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야생초의 왕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왕고들빼기입니다. 흰 위에고 물씬 나옵니다. 지상부는 부드럽습니다. 비온 뒤끝이라서 계곡 물소리도 크게 들립니다. 이쪽 주위에 왕고들빼기가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상부에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상추쌈 할 때 같이 곁들여서 쌈 싸먹어도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이른 봄철에는 잎과 뿌리까지 식용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이럴 때는 지상부에 부드러운 수는 이렇게 채취를 해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이고 또 상추쌈 할 때 같이 곁들여서 쌈 싸 드셔도 맛깔스러운 바로 왕고들빼기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참 보기만 해도 참 탐스럽습니다. 이처럼 이 왕고들빼기는 봄철에 올라오는 수는 순대로 이렇게 여름, 가을 내내 부드러운 수는 채취해서 쌈을 싸서 먹고 이 왕고들빼기는 특히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본 약초이기도 하고 간 건강에도 좋고 이 꾸준히 6개월 이상 먹었더니 10년 이상 된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를 치료한 사례도 있는 왕고들빼기입니다. 오늘은 야생초의 왕, 또 정력왕으로 통하는 왕고들빼기였습니다. 그럼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